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휴일, 잘 쉬고 계시죠? 제가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파동 분석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 소녀소녀 가정 학교장학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하십시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또는 재능, 여기 아니더라도 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다른 쪽에 또 후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으시면 여기 세 개 단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297분,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그래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뜻대로, 원만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시고. 요거는 저 인베스팅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 하는 건 삼성전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화학.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전에 이세 개만 분석을 좀 하고요. 이따 오후에 네이버, 현대차, 뭐한이 정도? 일단 셀트리온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세개 정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로우를 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선두를 설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래서 두 종목 잘좀 보시고, 요거는 이제 바이오. 그다음 요즘에 이제 그 2차 전지 뜨겁죠? LG 화학 좋습니다. 네이버, 언택트. 그다음에 현대차는 장기간에 어떤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와 이제 그 4차 산업 쪽에 복합적으로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 그다음에 삼성 SDI는 이제 요거 2차 전지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4차 산업혁명, 이제, 이렇게 선수에 있습니다. 선두에 있습니다. 카카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나라, 요 정도, 그냥 한 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요 상위, 요 종목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만 좀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불러드린 요것만 합쳐도 50%가 넘을걸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걸 뭐 매매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요거 봐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매일 해드리니까, SK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하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시란 얘기죠. 자,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루틴이라고 아시죠? 제가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런 책도 많고, 그 다음에 해석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파동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파동을 보는 입장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맞네 틀리네 시비 걸어봐야 입만 아프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루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파동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크게 보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저는 항상 저 지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주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텐데요. 일단은 캔들은 무조건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일봉만 봐갖고는 전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은 월봉. 안 되면 저번에 한번 진짜 오랜만에 제 연봉을 처음이죠. 연봉을 보여드렸는데 월봉 일단 그다음에 주봉 그다음에 일봉 조금 더 나가서는 분봉 중에서도 좀긴 거. 120분 봉, 4시간 봉, 60분 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 루틴은 절대 불가침의 법칙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반드시.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지수나 그다음에 이런 대형 종목들은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형 종목, 소형주나 중형주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왜곡이 심합니다. 물론 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로 보셔야 되는 게 캔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캔들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네, 그 다음에 거래량. 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목균형표. 네, 이 정도만 하면은 소형주는 커버가 됩니다. 특히 캔들. 네, 또는 추세. 그 다음에 거래량. 가장 중요한 거래량. 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하시는데 지수나 대형주는 파동 분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파동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가 결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크게, 자, 월봉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날짜를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 11월, 네, 달부터 해서, 저점으로 해서, 여기가 1파. 그러니까, 2011년 4월, 네. 그 다음에 이제 2파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파는 어디냐? 2018년 5월입니다. 그 다음에 5파 고점은 네, 2020년 2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찍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은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2008년 11월 저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왔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게, 자, 뭘 확인하시냐? 요게 다섯 개의 파동이 됐는지, 근데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봉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파도 보면 이게 1파는 다섯 개, 2파는 세 개, 뭐세 개로 된거 같지가 않네요. 그죠? 월봉상으로 보면, 네. 자, 그랬을 때, 자, 1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1파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해서 자 여기 위로 자 올렸을 때 여기가 이제 1파의 길이죠. 네, 요거 얼마 돌렸죠? 아, 요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밉니다. 이렇게 자 피보나치 이제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1파에 대해서 지금 얼마 돌렸죠? 네, 61.8% 돌렸습니다. 아, 이거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확인하셨으면 정답. 그러면 우리는 자, 1파라고 먼저 출발을 할때 여기서 저점을 안 깨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세 달. 예, 그때부터 이제 카운터에 나가면 되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 네.
내려오는 요 현상을 보고 저점을 찍는지 확인 여부 그랬는데, 자 피보나치 이걸 돌렸더니 어떻죠? 61.8%. 그 다음에 다음 달 봤더니 양봉.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좀 크게 할까요? 네, 양봉. 네, 그러면 아 이제 1파가 마무리되고 2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모양이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보실 게, 지금 조금 전에 여기 2파 저점에서 찍고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이게 3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그럼 3파라고 되어지는 게 지금 보니까 1파 고점이 여기죠. 고점을 찍고 한 1년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를 훼손시켰어요. 네. 보십시오. 1파 고점이 여기인데, 예. 자, 불가침의 법칙 세 가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자, 2번 파동은 예, 1번 파동의 저점을 깰 수가 없다.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 뭐죠? 예. 자, 3번 파동은, 네. 자, 3번 파동은, 자, 가장 짧은 파동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어떻죠? 제일 길죠? 예.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4번 파동은 1번 파동에 뭐하고, 예.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과 이렇게 겹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동 카운터가 들어갔는데, 얘가 여기 찍고 고점을 못 넣고 내려왔는데 여기를 침범했어요. 예, 그러면 얘는 3번 파동이 아닙니다. 여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3번 파동으로 잡은 겁니다. 예. 꼭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얘가 여기가 3번 파동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3번 파동이 아니라 예, 3번 파동의 하나의 파동이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파동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파, 2파. 그럼 얘가 이제 3파라 그랬죠. 그러면 3파는 자, 보시면 자, 이만하게 진행이 됐죠. 이만하게. 예, 겁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 3번 파동이 이제 연장의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3회, 자, 보시겠습니다. 3회, 자, 1파, 자, 2파, 그죠? 네. 그러면 또 얘가 1파, 2파, 3파, 4파라 그랬더니 또 겹쳐요. 아니죠? 그럼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네. 3회 3, 3회 4, 3회 5.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때, 뭔가 강력한 미국 시장의 상승이 있었죠. 그죠? 예.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가 몇 파? 예, 3파의 고점이 된다. 예, 이렇게 저는 파동을 카운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팁 중에 하나가, 예, 보통 그 3파의 길이는, 자, 1파에 얼마 보통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곱하기, 네, 1.16618. 161.8%. 됐지요? 네,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 네, 그러면 이때는, 자, 피보나치 그 활용을 하실 때 조금 전에는, 자, 요거는 뭐죠? 여기 저점에다 대고 자 고점을 올리는 거는 요거는 되돌림,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보나치 활용 중에서 피보나치 확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1파 고점에다 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점으로 밉니다. 이렇게 밀었죠? 네,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피보나치 확장인데, 그러면 여기가 1파의 길이죠. 자, 그럴 때, 자,
1파의 어디를? 예, 저점을 갖다 댑니다. 어떠세요? 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갔죠.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예, 미국 반도체 시장의 영향으로. 예?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으로. 예, 여기도 161.8%를 보통 가는데 얼마 갔죠, 얘는? 네. 261.8%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할 때는 이렇게도 봅니다. 두 가지. 거의 거기에 있죠? 이 부분에? 네. 상당히 센 모습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지금 3파가 이 정도로 갔구나.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4파죠. 네. 그러면 이 3파동에 대해서 얘가 얼마 돌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자, 2파 저점에도 대고, 3파 고점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네. 자, 몇 프로 돌렸죠? 50% 돌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38.2%, 여기 많이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에서. 더안 내려가고, 그냥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이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의미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찍은 거는, 고점에 대해서 찍은 거는 50%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8.2%, 61.8%, 23.6%는 전통적으로, 네, 엘리어트 그분께서 말씀을 하신데, 요거 50%, 78.6%는 후대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61.8% 돌렸고, 네, 여기는 어떻죠? 네. 자, 여기는 50%를 돌렸다. 자,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파가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4파를 찍고, 여기, 2020년 2월경에, 여기 고점을 찍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게 이제 1파의 길이거든요. 요게 빨간 게. 예, 보십시오. 예, 고점에서 저점까지. 네, 여기 1파의 길인데, 그럼 4파 저점에도 딱 됐더니,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저기, 고점을 찍었죠. 아, 그러면 얘는 1파 길이보다 조금 더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하실 거는 뭐냐?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자, 지금 몇달 동안 고점 찍은 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개월 동안에,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상승 파동에 대해서 1파 5개, 2파 3개, 3파 5개, 4파 3개, 5파 5개. 자,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조정 파동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요. 그러면,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8년 11월 저점에 5,770원, 자, 그 다음에 2020년, 네, 2월 고점에 10만 6천원. 몇 배가 올랐죠? 18배 올랐습니다. 18배. 예. 얘도 여기가 뭐죠? 역사적 고점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살짝 캔들 패턴을 보시면 여기 봉 하나, 봉 둘이죠? 네. 그럼 뭐죠? 이거 쌍봉 패턴입니다. 예. 이렇게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전통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월봉 문제 분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자, 뭘 본다고요? 주봉으로 가야죠. 주봉. 네, 이게 주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면 재밌는 게,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아니라, 파동이 좀 끊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HTS 있죠? 그거는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파 고점이고요. 자, 2파 보시면,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내려왔죠?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섯 개로 올라갔는지, 이게 3의 1파죠? 네. 이게 3의 1파. 자, 요게 3의 2파, 3의 3파, 3의 4파, 3의 5파.
됐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카운트 하십시오. 어휴, 이런 패턴도 있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4파. 네, 4파 보시면, 자, 1파, 2파, 네, 3파. 됐죠? 아, A, B, C. 죄송합니다. A, B, C. 세 개 파동으로 내려왔고, 자, 그러면, 또 5파동 아까 5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보시면 됩니다. 5개.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5파에서 자, 하나 내려왔고, 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 자, 얘가 얼마 되돌렸나 한번 보려면, 이때는, 네, 이때도 마찬가지. 자, 고점에다 찍고, 자, 밑으로 땡기면 되겠죠. 이렇게 고점에 찍고, 땡깁니다. 땡겼더니, 자, 얼마 돌렸죠? 네. 61.8%. 네, 이런 짱땡봉 맞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얘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죠? 네, 지금 계속 몇 주째 흘러내리고 있다. 네, 이렇게. 아시겠죠? 예. 네. 자,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봉을 좀 잠깐 다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동이 지금 보니까, 자, 1파, 자, 2파, 그 다음에, 자, 3파, 4파, 5파.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3파가 깃달한 이유는, 이렇게 오버슈팅이 엄청나게 큰 파동을 그린 이유는, 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지금 보면, 네, 여기가 5파 고점, 자, A파, 그 다음에 현재 B파, 지금 현재 자, C파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확실하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C파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보통 이 패턴을 보시면 조금 전에 주봉에서도 보셨지만 패턴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맞죠? 예. 그러면 얘가 여기 예, 저점을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자 무슨 패턴? 지그재그. 그래서 보통은 지그재그는 161.8% 정도를 돌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월봉상에서 자 여러분들하고 그걸 좀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되돌리냐? 이때는 여기다 이거 좀 지울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밑에서 밑으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위로 확장할 때는 고점에다 대고 밀었죠. 그러면 얘는 저점에다 대고 위로 밑으로 위로 밉니다. 자, 피보나치 확장 아래로. 예. 그래서 얘는 최소 얼마다? 예, 4만 원대.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파동으로서 자, 절대 불가침의 법칙, 세 가지 법칙, 전혀 이상이 없고,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예, 되돌림과, 자, 확장을 해봤더니, 예, 전혀 이상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캔들 어떤 패턴으로 봐서도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순수하게 파동 분석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떻다고요? 얘가 한 4만원대까지는 간다. 왜? 예, 패턴 지그재그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되돌림을 어디까지 네 161.8%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자 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을 좀 보시면 자. 자, 얘죠, 주봉이. 여기서 고점에서, 100, 여기가 이제 61.8%거든요. 네, 돌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 내려올 때, 여기 다섯 개 파동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네. 지그재그는, 자, 지그재그 패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5개, 여기에 3개, 그 다음에 내려갈 때 5개. 그래서, 5, 3, 네, 5의 패턴을 띈다. 아시겠죠? 5, 3, 5.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잘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뭐로 가죠? 네. 1봉으로 갑니다. 예, 네, 요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됐죠? 네, 요거는 됐고. 자, 그러면, 이게 1봉입니다, 여러분들. 1봉. 네. 자, 그러면, 자, 1봉에서, 여기를 좀 보시면, 자,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예. 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요게, 자, 여기서, 자, 요게 1파, 예,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여기다 5파. 예. 그 다음에,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자, C.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이게 진짜로 1파면, 아까 1이 얼마라 그랬죠? 1파에 5, 2파에 얼마? 셋, 3파에 5, 4파에 셋, 5. 이게 잘 모르시겠죠? 네, 그때는 자 뭐로 간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A파니까 3개, 자 B파, 자 3개, C파, 5개. 자 다시 1에 5, 예, 그 다음에 2에 3, 자 3에 5, 자 4에 3. 쉽죠? 예, 5에 5. 자, 이렇게. 자, 그림상으로는 이게 AB인데, 이게 A파고, 그 다음에 이제 B파인데, 그럼 A파 좀 5개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B파 몇 개죠? 예, 3개.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B파도, 자, 3, 이제 5가 되겠죠. 예, B파도 A, B, C.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분봉으로 갑니다. 1시간봉. 예. 자, 1시간봉입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죠? 네. 자, 이거 내려오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1파, 2파. 자, 이게 3파라 그랬죠. 3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예. 자, A, B, C. 네. 자, 아니면, 여기도 지금, 그, 분봉 제가 4파라 그랬는데, 여기 60분봉이죠. 그러면 이게 안 보이면 30분봉, 15분봉을 보면, 이게 A, B, C 파동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자 하나 둘자 여기도 보시면 뭐셋넷 다섯 이렇게 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때 A 그 다음에 자 여기 고점을 못 넣었죠. 예, 그 다음에 A 여기가 B죠. 예, 그래서 하나 둘셋셋넷 다섯 그래서 A B 여기가 C인데, 예, 요것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심지어 5분봉, 15분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파동 카운트가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 왜 어렵다 그러냐? 예,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실제로, 예, 큰 틀에서 먼저 월봉에서, 자, 이런, 불가침의 법칙 세 가지와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파동을 카운트한 다음에 이제 확인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네,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주봉, 예, 주봉에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아, 4파가 3개 맞죠? 예, A, B, C 맞네요, 그죠? 네, 요거 5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게 여기 고점을 찍고
2월 17일이죠. 고점을 찍고 이제 이게 큰 파동이 내려왔죠. 이때가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이죠. 네.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게 진짜 다섯 개 맞죠? 이게 지그재그인데 그때는 자 일봉을 보시라 이거죠. 네. 일봉을 봤더니 아 하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근데 이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시간 봉그 다음에 몇분 봉? 네. 쭉 내려가서 카운트 해보면 정확하게 카운트가 된다. 예. 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하이닉스 모습은 자 이때 팬데믹 상황에서 자 어떻게 됐죠? 자 여기 고점 고점이 언제냐면 2월 17일 네 106,000원입니다. 여길 못 넘었어요 얘는. 자그 당, 그 당시에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네 그래서 여기 자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자 올라왔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여기 고점을 찍고 이때가 언제냐면 6월 8일입니다.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면 자 파동상으로 잘 보시면 네, 이게 A파 그다음에 저 B파다.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요? 지그재그. 네. 그래서 정확하게 61.8% 돌리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이런 루트린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자, 여기 이런 그 매도 압력 받고 있죠? 네. 지금 현재 10만 2월달 10만 6천원에서 지금 8만원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이쪽에 물렸었더라도 반동을 줄때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은 자, A 파동. 자, 그다음에 B 파동. 그다음에 현재는 뭐 진행 중? 네, C 파가 진행 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 확장으로 아래로 확장으로 봤을 때한 4만 원대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거는 이론적인 값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 예. 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대차 피보나치 파동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C파가 시장이 됐죠? 자 그러면 C파는 총몇 개로 돼 있다고요? 네, 다섯 개? 네. 자 여러분 꼭 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거 그래서 요 카운트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왜요? 예. 네,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그러면 여기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지금 하나 내려왔죠? 네, 저점 고점을 항상 보십니다. 여기 고점이 이쯤이라고 보시고, 저도 요거는 계산 안 해봤는데, 하락은.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이제 C1 파동이 되고, C2, 그 다음에 C3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카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파동을, 자, 이런 루트인으로 본다. 네. 항상 이래 맞습니다. 네, 항상. 그래서 모든 파동을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면 크게 오류가 적을 것이다. 네, 특히 여기 순서 절대 불가침의 법칙, 피보나치 되돌림 확장 이거를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네,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년의 상승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아까 제가 4만원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 지금 현재 내일부터 전개되는 파동은 아무도 모른다. 정말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의 원칙에 따라서 A파, B파 지금 현재 C파 진행 중이다. 어디서 멈출지 모르죠. 네. 그거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이제 그거죠. 아까 피보나치 이제 확장인데 여기가 이제 4만 원대거든요. 네, 여기가 네, 요 부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확 올랐다가 그죠? 한몇 년? 여기 보면 뭐 1년도 안 걸렸네요, 그죠? 네, 한 1년 정도. 네, 1년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특히 C파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만 방향성만 잘 잡으면 우리나라 지수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뭐뭐그돈 대기하고 있다. 뭐 5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팔아제끼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파동 카운터 하시고 제가 요 숙제 드렸습니다. 일봉상에서 이거 카운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제가 보는 하이닉스의 파동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루틴을 갖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모든 지수, 그래서 제가 주말에 분석해 드리는 그 미국 나스닥 종목들, 네. 그다음에 각종 지수들, 환율, 비트코인,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요. 네. 얘가 상장된 지 얼마 안돼 갖고 2016년 11월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상승과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죠. 1파, 2파. 이때 되돌림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올립니다. 자, 올렸더니 얼마 들렸죠? 네, 61.8% 근처에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죠. 78%까지는 살짝 못 갔는데. 맞죠? 네. 자,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돌립니다, 그냥. 네. 자, 그러면 자, 얘는 1파, 2파. 그럼 현재는요? 네. 3파 진행 중.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월봉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주봉이 여기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가 1파, 여기가 지금 현재 2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3파 진행 중인데, 3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3에 1파, 자, 3에 2파, 이렇게 되겠죠. 예, 하나의 또 마디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요, 3에 3파거나, 3에 4파를 조정하고 3에 4파를 주거나, 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예, 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또, 이제 여기가 3에 1파, 3에 2파니까, 얼마나 돌렸을까? 한번 좀 볼까요? 예. 보시면, 자, 네, 저점에서 밉니다. 어떻죠? 네. 아, 확신이 드네요. 1파, 3에 1파, 3에 2파. 정확하게 여기 찍고 올라가죠. 네. 정확하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3에, 여기가 3에 3파하고 조정이 내려온 건지, 예. 자,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윗그림자가 이게 생기고 있죠. 삼바. 어제, 저번 주에 상당히 지금 매도 압력을 받았네. 이 고점에 저항을 받고. 예.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요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예, 아직 조금 멀은 것 같네요. 네. 요 정도는 내려와야, 조정을 줘야 얘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 지금 요게 한 3에 3파라고 보고요. 만약에 얘가 조정이 되면 여기까지는 왔다가 올라가는 3에 5파. 그러면, 자, 보십시오. 3에 1파, 3에 2파, 3에 3파, 3에 4파, 그 다음에 3에 5파. 자, 요런 시나리오 하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면.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지면 한이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 정도까지. 아니면 얘가 다른 시나리오는 이렇게 살짝 조정됐다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얘는 파동이 진행 중이라 조금 보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보자고요? 일봉.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얘가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인데 지금 요렇게 요런 모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3파로서는 조금,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걸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주는 제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컴퓨터 이런 쪽이 아니고 이쪽 생명 쪽에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바이오 이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분석하는 파동은 1파 2파 현재 3파 진행 중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파동으로서 월봉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LG화학도 상당히 좀 따끈따끈하네요.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네. 근데 이거 조금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2000, 좀 길게 보시면 여기가 2006년 6월 저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11년 3월 고점, 네. 그 다음에 2015년 1월 저점,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파가 됐고요. 여기가 2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1파 2파가 딱 그려지면 여러분 무조건 뭐 한다고요? 네, 피보나치 돌립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네, 돌려요. 밑에서 위로 확 올려. 그러면 얘는 자, 얼마까지 조정을 줬죠? 네, 78.6%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가들이 요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탁탁 걸리죠? 신기하지요? 네, 네. 요 부분. 네, 그래서 자, 큰 파동으로서 자 1파, 2파. 그럼 현재는요? 네,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5년 1월경에 시작되는 3파를 봤을 때 자 요게 3회 1파, 3회 2파. 예. 그다음에 3회 3파.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1파, 자, 2파. 아까 하이닉스하고 똑같죠. 2파, 그 다음에 얘가 3파,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여기를 딱, 여기 내려온 거 보니까, 몇 달 내려온 거 보니까 여기랑 이렇게 겹치죠. 네.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과 겹치지 않는다. 아, 그러면 내가 이 파동 카운트 한 게 잘못됐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카운트 합니다. 이럴 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또 저점을 확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파동을 어떻게 카운트 한다? 네. 이렇게 카운트 합니다. 이게 3의 1파. 네. 그래서, 자, 1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파. 네. 그러면, 자, 1파, 2파. 그러면 이제 3파인데, 그럼 얘는 얼마 돌렸는데? 또 해봅니다. 1파니까. 1파에 대한 상승에 대한 2파 되돌림이니까. 또 합니다. 자, 고점까지. 네. 얘도 얼마죠? 아, 78.6%. 지금 LG 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확 올렸다가, 또 확 뺐다가, 또 확 올렸다가, 또 확 뺐다가. 예. 네. 저기,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이 참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예. 네. 미치고 팔딱 찝니다. 네. 이거 파동 카운트 못하면요. 매매했다가 완전히 골로 갑니다. 이 기간이요. 무려 조정 기간이 1월달부터 네. 무려 2년입니다. 2년. 여기 하나의 파동을 기르는데도 네. 얘도 한 3년 되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 네. 저가가 한 3만원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가 70만원대니까 몇 배가 뛰었죠? 여기 2006년부터 2006년부터 해갖고 3만원이면 2, 3, 6 한 25배 25배 올라간 겁니다. 25배. 그래서 진짜 우량 주식들 장기 투자하시면요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네. 아니면
저같이 이제 파동 카운트 여러분들도 배우셔갖고, 네, 이거 상승과 하락 끊어먹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얘는 주로 이제 78%를 주로 이제 애용을 많이 하네요. 세력들이 보니까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또 죽였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또 해먹고 그죠? 여기 해먹은 흔적이죠, 여기 윗그림자. 자, 그러면 네, 파동이 요게 다섯 개가 되는지, 요게 세 개가, 요건 세 개가 눈에 띄네요. 하나, 둘, 셋. 그죠? 요게 다섯 개, 하나, 둘. 네, 잘안 띄죠? 네, 그러면 뭐로 확인한다고요? 주봉. 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게 3의 1파죠? 네, 그러면 얘가 1파, 2파, 예, 그죠? 예, 2파, 그 다음에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 자, 여기가 3파, 4파, 5파 하고, 여기가 이제 3파 고점, 네, 고점하고, 자, 4파, 5파, 요렇게. 옹색하지요. 네. 그만큼 세력들이 엄청나게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B, C. 정확하지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3파지요. 예, 큰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특히 얘는 여기가 뭐라고요? 지금 현재 3의 3파. 예, 그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어떻습니까? 3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가고, 가장 힘센 파동이다. 나힘 엄청 쎄! 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파동의 특징도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파는 어떻고, 2파의 특성은 어떻고, 3파의 특성은 어떻고, 4파의 특성, 5파의 특성. 예. 자, 그러면, 자, 2파 조정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자, 요걸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3의 3파가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가 고점을 찍고 3의 3파가 갔는지, 네. 그러면 1파 길이에, 자, 얼마죠? 여러분들? 네. 자, 피보나치 되돌림 한번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파 고점에서 1파 저점까지 밀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네. 네. 아, 지금, 여기 2파 저점이 여기죠. 네. 그러면 얘를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확장을 했더니, 거의 161. 아니죠. 저기. 161.8% 근처에서 놀고 있네요. 아, 그러면 거의 3파가 완성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1파, 2파, 3파. 거의 완성이 되고, 아, 그러면 얘가 여기가 5파 고점을 찍었으면 지금 조정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왔네요. 그죠? 엉덩이 떴네요. 그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네, 요거죠. 요걸 또 파동 카운터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1파, 2파, 3파, 4파, 5파.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잘안 보이니까 또뭘 본다고요? 자, 1봉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자, 1봉으로 보셨죠? 네. 목요일 날 찍었네요. 그죠? 13일 날. 목요일, 금요일. 고점을 찍고 내려왔네요. 그죠? 나.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가 3의 2파 끝나고, 자, 3의 3파니까, 자, 급격하게 올라갔죠. 네, 여기서 3월 19일부터, 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승했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옆으로. 네, 무려 240%. 네, 대단하지요? 여러분, 240%, 예, 요거 클릭하셔갖고요. 그냥 저점에다 대고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프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무려 200%입니다. 200%. 네, 대단합니다. 주식. 자, 그러면, 네, 3의 3파 파동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여기가 1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파대, 2파인데, 그러면 돌려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예. 38점 근처 가 있죠? 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파라고 고점이라고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파네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는 안 했죠. 그러니까 23% 정도? 여기 근처? 20%? 네. 됐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지금 얘가 여기 2파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죠? 3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됐고, 그러면 1파 길이에 상당히 좀더간 모양,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1파, 2파인데, 요 파동이 카운트 안 되시죠? 그죠? 이게 뭐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그래도, 자, 보시면 하나,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네.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다섯 개가 잘안 보이죠. 그때 뭘 보시라고요? 네. 120분봉이나 60분봉,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5파 고점을 찍고, 예. 네. 지금 이제 4파. 예. 네. 3에 4파의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에 4파의 조정은 어디까지 갈 건가는 찍어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자, 돌립니다. 자, 4파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수로 봤을 때, 제 경험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갑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한, 60만 원대? 네. 아니면 50만 원대 후반. 네. 조정을 줍니다. 파동상으로.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파동이, 자, 3에 3? 그럼 요 조정이 되면요. 3에 4? 요거는 이런 값입니다. 얼마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네. 확률적으로 여기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많이 가고, 자,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많이 갑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그때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정도 빠져서 난리 쳤는데, 이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동이 3에 4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요즘, 얘가 그, LG 화학이 이 정도 빠질 때, 우리나라 지수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면, 지금, 예, 38.2%를 조정을 준다는 얘기는 얘가, 그때 우리 팬데믹 상황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될 때 그거하고 비슷하죠, 길이가. 조금 더 기네요. 예, 이세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파동의 견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그래서 여기 분봉들 다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섯 개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보이네요. 그죠? 하나, 둘, 셋. 근데 얘는 잘안 보이는데? 네, 분봉. 꼭 확인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파동 카운터 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월봉으로 돌아가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캔들 분석상 윗그림자 엄청나게 많이 판 겁니다. 월봉상에서. 네, 누군가 팔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LG화학 말씀을 드릴 때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력들이 엄청나게 해먹고요. 또, 이때 이제 공매도 치겠죠. 그죠? 네. 78%. 그 다음에 이제 3파 진행 중인데, 지금 여기서도 또 엄청 해먹고, 또 공매도 치고. 예. 네. 그죠? 지금은 아직 못 치나요?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엄청을 끌어올렸다가, 지금 현재 해먹고 있는 중. 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3파, 3에 1, 3에 2, 3에 3. 네. 아까 얼마라 그랬죠? 요 정도라 그랬죠? 여기. 네. 보통 여기는 간다 그랬으니까. 자, 3에 4.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3에? 네, 5가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LG 화학으로 제가, 혹시 또 모르죠? 얘가 돌리는데, 아, 여기 1파 고점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4파는. 네, 최소한 여기는 가야 되네.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되네요. 여기, 그죠? 이 부분.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요. 44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45만 원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여기를 침범하면 안 되고 그러면 세력들이 또 빼겠죠? 네. 맞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되돌림 비율이 아까 45만 원이니까요. 얼마냐면 네, 한 60% 정도. 예. 네. 돌리는 걸로. 그러고 나서 엄청 또 공매도 때렸다가 예, 이제 마지막 3회 5파로 가겠죠. 해먹으로 또. 예. 그러면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걸 파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LG화학은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파동 1파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현재 이거 3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파가 진행이 되고 이만한 또 조정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예, 파이널 5파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조정은 이 정도 내려온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도 예, 지금 현재 예, 살짝 더 조정을 줬다가 그죠 전 저점을 깨든가 뭐 하겠죠. 예, 그러다가 조정을 주고 나서 예, 이제 또 이제 상승을 주고 예, 상승을 준 다음에 3파가 마무리가 되고 4파 조정 준 다음에 이제는 예, 완전히 버블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의 조정과 그죠? 이제 3회 여기가 3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회 요걸 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가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있죠.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4파 요 구간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5파 상승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을 주고 네.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변곡이 크게 세 가지네요. 그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오는 거 하나, 이제 이거는 진짜 버블 터지는 버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간이 좀 길죠? 얘네들 노는 거 보니까 뭐 2선, 2년, 3년 이렇게 놀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3회 3파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에 3회 4파 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3회 5파 남았고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세 종목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예, 제가 항상 이런 루틴으로 저는 이걸 걸르질 않습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야 정확한 파동이 카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에 사실 더 많은 내용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완벽한 뼈대입니다. 완벽한 뼈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예, 파동의 관점이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대형 지수들은 대형 종목들은 파동 카운트가 나름 잘 돼서 예, 괜찮은데요. 소형주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캔들 거래량 일목균형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을 3개 말씀을 일단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종목은 이따 오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네 C파는 가늠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 LRS 그 다음에 R스퀘어드 네 알고 계시죠? 네 요것만 우리는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지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이 이렇게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다 뭘 플러스 시키냐면 일목을 딱 플러스 시키면 네, 어마무시한 네. 네, 파워가 됩니다. 툴이 됩니다. 강력합니다. 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지금 제가 계속 C파 얘기한다고 일부 자꾸 이제 뭐라 하는데 뭐 신경 안 씁니다. 예. 나중에 이제 갈 대로 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서 LG 화학은 롱텀하게 좀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 보셔야 된다. 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팔고 있는데요. 그건 왜 팔까요? 싸게 내려서 잡아서 또 올려야죠. 아직도 비쌉니다. 이거 8만 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뭐 4만 원이나 3만 원, 2만 원 주야 그때 좀뭐 사보든가 하죠. 저도 생각이 있는 게 여기 이제 파동 카운트 해갖고 내려가서 저기 하면 조금 담아 놓으려고요. 왜냐면 얘는 그 삼성전자보다 조금 가볍기 때문에 이 폭이 크기 때문에 먹을만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나중에 드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주식이다. 지금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조금 긴 시간 공부 좀 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일 뭐잘좀 쉬시고, 여러분들 이제 좀 공부 많이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 채널은 김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참고하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